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샤오미에서 출시한 피미 X8 SE 2020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린 제품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출시한 2세대 제품이고 현재 3세대 제품이 피미 X8 2022로 출시한 상태이지만 아직 정식 수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리뷰 전에 좀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린다고 하면 피미와 오테를 정식 수입 판매하는 덕유항공 측에서 리뷰를 위해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무상 대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할인 코드를 제공해서 시중가보다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를 좀 했었고 준비를 곧 해주신다고 합니다. 언박싱을 하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가방과 드론, 그리고 조종기, 배터리, 충전기가 포함된 레디 투 프라이 제품이고요. 가방과 배터리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쿠버 제품은 739,000원이고요. 이렇게 빼게 되면 스탠다드 제품입니다. 699,000원입니다. 배터리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전용 케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 있는 데 부분을 여기다가 맞춰서 충전을 하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11.1V 3셀짜리 45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35분 비행이 가능합니다. 충전 시간은 완전 방전에서 충전까지 4시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형태예요. 전면이고요. 후면에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퀵 버튼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 여기 사이드에는 5핀짜리 그런 충전 단자가 있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형태에 따라서 C타입과 애플 그리고 안드로이드 5핀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홈 버튼이 Ready to Home 할 수 있는 버튼이고 비행 모드고 전원 버튼은 짧고 다시 한번 누르면 두 번 누르게 되면 전원이 켜지는 방식이고요. 이쪽에는 조종기 팁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DJI랑 똑같이 넣고 돌리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 모드는 퀵 버튼이라서 다섯 가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건 지금 엔터테인먼트 모드이고 뭐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넣게 되면 배터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퀵 버튼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이륙과 자동 착륙 버튼을 넣게 되고요. 곰그립이 돼서 착용감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안테나를 끼고 이쪽 같은 경우에 늘어나는 길이는 21c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태블릿도 거치를 할 수가 있는 크기이고요. 드론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대략 20.4 그리고 10.6 그리고 높이가 7.3cm 무게는 765g으로 굉장히 중량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최대 속도는 초당 18m까지 가고 고도는 최대 500m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규정상 그거 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러쉬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고 방풍 레벨은 시속 50km까지는 견뎌주는 6레벨 정도가 됩니다.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8레벨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그 센서를 보게 되면 2.6분의 1인치 소니 CMOS가 들어가서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3세대는 2분의 1인치짜리가 들어가 있어서 DJI의 매빅 에어 2 전작인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거리는 8km인데 3세대는 10km까지 나가게 됩니다. 4K 같은 경우에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4K, 2.7K, 1080p, 720p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4K는 30프레임, 2.7K는 60프레임, 1080p는 90프레임까지 지원을 해서 역동감이 느껴지거나 굉장히 회전이 많이 있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60프레임에서 90프레임을 지원을 하면 괜찮은 끊김없는 영상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렌즈 밝기는 2.0이고요. iOS는 100에서 3200까지 수동과 자동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8000분의 1에서 32초까지 수동으로도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드론 같은 거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아보면 영상은 안 찍고 사진을 찍는데 특화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 노출값이나 아니면 셔터 값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상과 사진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인텔리전트 프라이트 모드라고 해가지고 웨이포인트, 그 다음에 드론이 자동 촬영과 스마트 트랙, 사람을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태플라이, 궤도, 나선형 자동 촬영이 있습니다. 앱은 한글화가 되어 있고요.
메모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가게 되고 250기가까지 지원이 됩니다. 디자이랑 차별점이라고 하면요, 얘는 와이파이 모드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조종기 없이도 와이파이 모드로 해서 핸드폰으로도만 조종을 하고 찍을 수 있는 셀카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한 그런 하얀색이고요. 배터리 탈착은 이렇게 양옆에 버튼을 눌러서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켤 때는 두번 눌러주게 되면 됩니다.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 하게 되고, 주황색 불이 깜빡깜빡거리게 되게 되면, 핸드폰을 여기다가 USB를 연결을 하고요. Fimi Nevi 2020을 연결하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설정을 전부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요거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이게 오토 모드예요. 오토 모드고, 그다음에 매뉴얼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iOS 값과 셔터 값 그리고 노출 값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앨범, 얘는 자동 촬영입니다. 자동 촬영을 누르게 되면 웨이포인트, 드론이, 그다음에 스마트 트랙, 탭플라이, 궤도, 나선형 등의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비행 모드는 스포츠 모드와 노멀 모드 그리고 잠금 모드가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이제 GPS 모드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게 칼리브레이션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비행 속도 제한도 걸 수가 있고 거리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도 제한은 지금 우리나라 법규에 맞게 120m로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리턴 투 홈의 고도는 최소 30m부터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정확한 착륙에 대한 것들, 항공기 표식이, 자기장의 나침반 교정이 있습니다. 이게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비행 전에 항상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그림대로 돌리게 되면 여기서 나침반 교정이 끝났다라고 뜹니다. 그러면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짐벌 같은 경우에도 짐벌 교정이 있습니다. 수평이 안 맞는다 그러면 요 교정 버튼을 눌러서 평평한 곳에 수평으로 놓고 시작 버튼을 누른다라고 하면 성공이 되면 여기 OK를 눌러주시면 되고, 배터리 누르게 되면 배터리의 상태가 이제 1번 셀, 2번 셀, 3셀이라고 그랬잖아요. 셀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잔량과 그다음에 용량, 사이클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뭐 비행 기록이나 그다음에 단위를 바꿀 수가 있고, 펌웨어가 새로 나오게 되면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같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연결 방법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륙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자동 이륙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 모터의 회전을 멈추게 하는 그런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5시에서 동시에 누르고 있는 것들을 한 2,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실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